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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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못 살려줘. 이렇게 혼이 확 실리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내가 무서운지 확 실리지는 않아. 근데 왔다는 표를 내주는데 공부도 엄청 하고 싶어 했다. 네. 그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서도 책은 안 놓고 살았다고. 네네네.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맞지?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다. 그 얘가 그런다. 너무너무 무서웠고 가는 날까지 엄마한테 할 짓을 다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옷이 없어서 이 아이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구슬해줬는데 그래도 나름 안다는 무당들, 잘한다는 무당들을 불러가 진혼제도 하고 넣거지도 하고 자리거지도 하고 그 보니까 옷도 만들어서 예쁘게 한복을 곱게 해서 배도 띄워주고 했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 거는 천도가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는 내한테 최선을 다해줬잖아.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네, 진짜 살려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서 엄마가 다 했잖아. 빚내가지고라도 엄마가 이런 선생님 만나서 길을 열어주고 저 아이들은 우리 같은 병 지가 하고 싶은 공부 네. 지가 하고 싶은 직업 열고 가고 그 다음에 엄마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있으라고 한 번씩 엄마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얘가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두들면서 엄마 어떻게 속은 다 썩어 자빠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서 맨날 저렇게 울 와서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엄마니 걱정돼서 이렇게 더듬고 만진다고. 엄마가 내 때문에 죄책감에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몸을 챙기라고. 내가 지금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미 갔는데 엄마가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자꾸 한 곱이 죽어 자빠지니까 엄마가 있어야 지금 쟤네들을 살려놓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안 먹고 어떤 데는 아파서 누워있고 어디 꼼짝도 안 하고 또 엄마도 죽을 고비를 넘어가니까 얘가 와가지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이러지 말라고 구멍구멍이 다 썩어 나자빠져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우리 엄마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다 썩어 자빠져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맨날 불쌍하다고 따둑따둑따둑 울으면 어떡해 그러고 울고 난리예요. 요즘도 그렇게 울고. 그래서 엄마가 마음속으로 내 보내줘야 이 아이도 네. 오늘은 닦아서 좋은 데로 가고 젖은 몸이 되고 아픈 몸이 자꾸 오면 자식이라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닦아주고 왔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이거는 일신이다. 칠성이고 맑고 깨끗하게 명주도나 칠성이고 이거는 몸이다. 몸 몸도 되고 직업도 되고 조상도 되고 돈도 되고. 그래 첫 번째로는 엄마한테는 맑고 깨끗한 몸주를 줘야 되고 저 아이들한테는 결혼이 됐든 직업이 됐든 이 직장으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 저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형국인데 오늘은 이렇게라도 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원하는 소원 성취 하나만 뽑아봐. 이거는 동서남북이고 그래서 길문 열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 살수를 닦아놔야 엄마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리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들리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못 오도록 우리가 풀어서 내보내주고
자리거리 해서 보내주면 연보를 해주면 갈 거니까 두 개만 뽑아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건강하게 먹고 챙겨 먹고. 그래서 이거는 물질성이 벌전이고 이거는 조상이 벌전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닦아줬을 때 엄마가 하나 소원 성취 엄마 원하는 대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여기에 세 번 절하세요. 좋은 대로 가라고 엄마도 이제 더 이상 꿍꿍 그러면 혼낼 거라고 오지 말라고 너와 내가 만나서는 안 되지 않냐고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엄마한테 오면 안 돼. 어? 이제 좋은 데로 가야지. 예.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실컷실컷 풀고 엄마 몸에 있는 거 다 닦아서 좋은 데로 가자. 네. 너가 이렇게 아픈데 자꾸 오면 엄마가 아픈 몸이 되잖아. 동생들은 어떻게 놔두고 엄마랑 어?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아니요. 엄마 살려야 되지. 오늘만 이러고 갈게 다 갈게요. 엄마가 있는 거 다 쓸어 갖고 가려고. 엄마 다 쓸어 갖고 가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자. 네. 시커시커 풀어봐.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갈게요. 엄마 뭐 아픈 거 다 싫었으니까 이제. 이제는 바깥으로 가자. 네. 앞으로 절해. 이제. 네. 그랬습니다. 무조건 안 풀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 내가 속으로 쌤한테 맡겨놓고 가라고. 네네. 엄마가 모르면 네네. 쌤들이 가르쳐주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줄 테니까 네네. 엄마한테 자꾸 오지 말라고. 에이, 에이. 지도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에이. 간다잖아. 에이. 응.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